이민년 운수 대통과 무사 태평을 기원하는 새해 맞이 굿 연희 무대가 이달 한 달간 국립 부산 국악원에서 펼쳐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마을마다 행했던 지신 밟기. 땅에 신을 밟아 악귀와 잡신을 땅에 묻고 마을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는 민속 예술입니다. 한국 전통 탈로름 동네 야류는 하인 말뚝이의 익살스러운 풍자로 양반의 허세와 사회 모순을 폭로합니다. 그 말뚝이 탈이 그 전국에서 제일 큰 탈을 가지고 있고요. 그 탈 움직임이 말을 하는 것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익살스럽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 또 우리 참 힘들었잖아요. 이 해가 이걸 다 하는 순간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되어 있으니까. 부산 대신동 일대 망깨꾼들이 돌에 줄을 매단 망깨로 집터를 다지던 터 다지기를 놀이로 재현한 구덕 망깨 소리가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합니다. 일종의 노동요인데 전문 망깨꾼의 터 다지기를 재현한 사례는 구덕 망깨 소리가 유일합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옛 치명을 일컫는 고분돌이. 이 지역에서 행하던 지신 밟기인 건립 공연에서는 우물굿과 대문굿, 송주굿, 용왕굿 등 다양한 굿판이 펼쳐집니다. 그 산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물굿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개개와 집집마다 튕기면서 작기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수복은 이루어서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득담을 하고 정초되면 그러고 세 번째 무대에는 수영 야류와 함께 고된 농사일을 놀이화한 수영 농척놀이가 펼쳐집니다. 농사의 고달픔과 삶의 애환을 표현한 풀베기 소리와 가래소리에 풍작을 기원하는 소싸움까지 곁들여 흥을 돋웁니다. 농청은 두레보다 큰 단위로 특히 수영 농청은 규모에서 다른 지역보다 매우 컸습니다. 우리 수영 지방은 농사 짓는 사람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수군 절도 사령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수군이나 또 관민들과 함께 조직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무대는 동해안 별신굿. 이 굿은 부산 동네부터 강원도 고성군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에서 행하는 마을 굿으로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 축제입니다. 동해안 별신굿은 무악과 무가가 세련되고 다양한 춤과 익살스러운 재담이 많아 다른 지역 굿보다 놀이 성격이 강해 재미가 더합니다. 새해 맞이 굿 연희 시리즈 구시로구나는 국립 부산국악원이 기획하고 부산 시민의 호응으로 자리 잡은 부산 지역 정월 세시풍속 일환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을 풀고 한을 나눈 뒤 새해 희망을 열어 복을 가득 받아가는 정월 굿판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톡톡 최지원입니다.